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번 기차는 대한제국행 기차입니다. 오늘은 호머 헐버트를 만나볼 겁니다. 응? 헐버트?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미국인. 아 그것도요.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한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를 사랑했다고요? 신기한데요? 헐버트는요. 영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당시 조선 정부가 미국 정부에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아, 영어 선생님이었구나.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으려 할 때 대한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습니다. 헐버트는요,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긴 특사였어요. 비밀 임무? 오... 미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썼다니 정말 기대돼요. 자, 그러면 헐버트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우리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출발! 저분이 헐버트 선생님인가 봐. 인사해보자. 안녕하세요. 오, 하이. 너희들 조선의 아이들이구나. 어? 한글 진짜 잘하시네요. 난 한글을 사랑하는 미국인이거든. 한글 is so perfect. 정말 완벽한 문자를 한다. 오, 맞아요. 근데 여긴 어디예요? 여긴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지. 난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에 부탁을 받고 왔단다. 무슨 부탁이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황제 폐하에 편지를 전달해야 하지. 황제 폐하에 편지요? 황제 폐하, 부르셨습니까? 그래, 헐버트 어서 오시게. 자네에게 긴밀히 부탁할 게 있어 불렀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너무 노골적으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과거 우리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게 있어.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자는 약속일세. 오, 그럼 약속대로 미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군요. 그렇지. 대한제국을 도와달라는 이 편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야 돼. 그런데 이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해봤는데 결국 헐버트, 자네뿐이 없었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임무 제가 기꺼이 맡겠습니다. 좋아. 나라의 운명이 달렸네. 부디 내 편지를 꼭 미국에게 전달해주게. 폐하의 명 받들겠습니다. 그럼 빨리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편지를 전달해야겠네요. 하지만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해. 약속 시간을 미루고 만나주지 않아. 왜일까요?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까지 했다면서요.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배신한 걸까? 오 마이 갓! 그래서 결국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어요? 안타깝게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고종의 편지는 끝내 전달되지 못했죠. 조선과 미국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까지 했다면서요. 근데 이 무렵에 미국과 일본 역시 이 비밀 약속을 맺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것처럼 미국은 또 필리핀을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요 서로 대한제국은 일본이 갖고 필리핀은 미국이 갖는 것에 대해서 서로 봐주기로 했던 거예요. 뭐야? 그럼 미국도 일본 편이라는 거잖아요. 헐버트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미국까지 갔는데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된 그 고종 황제의 특사 이야기했잖아요. 네, 세 명의 특사. 일본과 강제를 맺은 밀상약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리려 했잖아요. 그렇죠. 헐버트도요, 그때 비밀리에 활동한 특사였거든요. 당시 일본은요, 이 대한제국을 돕는 미국인 헐버트가 당연히 이 헤이그의 특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헐버트와 고종 황제는요, 비밀 작전을 세웠죠.
헐버트는요 헤이그로 바로 가지 않고 스위스, 프랑스 등으로 갔는데 아 이건 모두 일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헐버트가 일본의 시선을 끄는 사이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은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와, 일본을 속인 거네요. 꼭 무슨 영화 같아요. 그렇죠. 이후에도요, 헐버트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고종 황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일본에 들켰고요. 쫓겨나듯 미국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남의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하셨나 봐. 한국말도 진짜 잘하셨잖아. 맞아요. 한글을 사랑한 헐버트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로 된 세계 지리 교과서도 만드셨어요. 미국인이 한글로 교과서를요? 대단하다. 그런데 1909년에 헐버트에게 이 고종의 마지막 비밀 명령이 전해집니다. 비밀 명령? Oh my god! 어떻게 황제 폐하께 이 소식을 알려야 할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다. 황제 폐하께서 나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벌써 눈치를 챙겼겠구나. 내가 좀 더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 무슨 부탁이었는데요? 상하이에 있는 독일 은행에 내 돈이 숨겨져 있다네. 그 돈을 찾아 독립운동에 써야 하는데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 자네는 미국인이니 움직이기 자유롭지 않은가. 나 대신 그 돈을 꼭 좀 찾아주시게. 내 소원이자 마지막 부탁일세. 그래서 이거 상하이 은행에 와서 확인을 했더니 아니 벌써 누군가 그 돈을 다 찾아갔다는구나. 이건 분명 재팬 일본의 짓이 틀림없어. 황제 폐하의 돈을 그렇게 아무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가짜 증명서인 줄도 모르고 돈을 전부 꺼내주다니. 드디어 황제의 돈이 일본의 손에 들어왔구나. 뭐야, 그럼 황제 폐하의 돈을 일본에게 전부 다 뺏긴 거예요? 아휴,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어디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얘들아, 난 죽기 전까지 내가 사랑하는 코리아의 독립을 위해 힘쓸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 네! 일본 정말 너무해요. 황제 폐하의 돈까지 전부 다 뺏어갔어요. 당시 상하이 독일은행에 맡겨둔 고종 황제의 돈은 약 51만 마르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 지금이라도 일본에서 받으면 안 돼요? 헐버트 역시 그러길 바랬죠. 그래서 헐버트는 일제강점기 내내 그 돈 찾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를 떠난 지 42년 만인 1949년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86세의 나이로 먼 길을 떠나온 바람에 건강이 너무 악화되셔가지고 한국 도착 일주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헐버트 선사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너무 슬퍼요. 헐버트의 장례식은 외국인 최초의 사회정으로 치러지죠.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은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그의 공을 인정해서 건국 공로 훈장을 줍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였어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헐버트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평생 애쓰셨던 거 절대 잊지 않을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역사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호! 별이다!